요즘 대학 창업 보육센터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예비 창업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대학 창업 보육센터 내 벤처기업. 창업 4년차를 맞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주문도 받게 됐지만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던 대학 창업 보육센터의 과세가 추진되며 부담이 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 경영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 대표님들은 고민하죠. 대학 밖 창업 보육센터와 달리 대학 내 창업 보육센터는 그동안 교육시설로 취급돼 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교육시설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들은 부과되는 재산세만큼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인데 저렴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들을 인상을 하고. 행정자치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창업 보육센터가 5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대학 창업 보육센터에만 계속해서 추가 혜택을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50% 감면 받고 있는 것도 많은 혜택인 겁니다. 모든 국민들 100% 다 세금 내고 경영활동하고 금융활동하고 우리 개인들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생각하십니까? 재산세 부과가 이뤄지면 일부 대학들은 창업 보육센터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시작된 대학 창업 보육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